안녕하세요. 오늘도 노래와 함께 저와 한 시간을 보내봅시다. 제가 어제 그 방송한 거를 봤는데요. 제가 자꾸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얼굴이 진짜 이따시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떨어져서. 그리고 눈을 크게 뜨기로 했어요. 제가 자꾸 댓글을 읽으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눈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오늘 공연 보고 왔습니다. 아 진짜 추운 공연이었는데 오랜만에 이런 공연을 봐서 너무 설렜고요. 춤추고 싶어졌어요. 이런 스트릿 장르. 오늘 옷 괜찮나요? 오늘 이렇게 공연 보고 왔는데 괜찮나요? 오늘 완전 재밌었어요. 저는 공연 안 했어요. 저는 그 대학교 공연이었는데 네, 국민대학교 공연이었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효모 카와이!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늘은 짜요짜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어렸을 때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이거 맛있는. 저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밥 먹었어요. 너무 깜짝으로 왔나요? 밥 먹었어요. 고항 탑했다. 밥이 맛있다. 네, 다음 주부터 학교 가요. 오늘 귀걸이 이거는 한국 유학생 팬분이 주신 건데요. 이름 언급하면 안 되겠죠? 오늘도 이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유학생이신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건데요. 이것도 되게 예뻐요. 되게 심플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치렁치렁 이런 치렁치렁 귀걸이에요. 유미? 맛있어요 이거. 안녕하세요. 민나상! 안녕하세요. 저장 안 했어요. 민망해서 저장 안 했어요. 타시와, 삼겹살로 탑에 맛있다. 저장 안 할 거예요. 금방화. 버스 손잡이? 아, 링기거리? 어? 점점 가까이 온다. 안 돼. 어제 오늘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와, 저기 안에 넣어놨어요. 유민이 집 잘 들어갔어? 오늘 유민이랑 친구랑 공연을 보고 왔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지금 잘 지내요 노래예요. 정승환 선배님의 잘 지내요 노래입니다. 내 친구 서현이 잘 있니? 저장 안 할 거예요. 민망해, 민망해. 치킨 왔는데 안 먹고. 남해, 남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눈코에 떠야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아껴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아껴 먹어야 돼요 이거. 딸기 먹어요. 이건 딸기 맛이에요. 아, 얼려 먹어야지. 제일 맛있긴 한데 그럼 너무 차가워요. 손이 너무 시렵기 때문에. 어제는 앞머리를 깠지만 오늘은 내렸습니다. 역시. 아, 진짜 어제 그 다시 봤는데 얼굴이 이따시 많이 나오는 게, 앞머리 까고 막 가까이 가고 난리가 나가지고 앞머리도 내리고 뒤로 왔어요. 다음은 태연 선배님의 아이. 똥머리? 똥머리 하면 두피가 아파가지고 제가 요즘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저 얼굴 커요. 아, 얼굴 너무 커. 아, 요스케 니혼고 팬 요스케 금방와 고니치와. 흰색 비타민. 집 나왔어. 귤은 빼먹을 수 없는 기호식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가고 싶은 곳, 유니버셜 스튜디오.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너무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온천도 가고 싶어요. 아, 이거 하트를 누르면 제가 안 보이나요? 그러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일단 해리포터가 해리포터 때문에 너무 가고 싶고요. 두 번째로 미니언. 아, 그 아빠 진짜 돈 많이 쓸 것 같아요.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국내 여행은 많이는 못 가봤는데 제가 이사를 조금 많이 다녀가지고 웬만한 전라도, 이제 경상북도, 서울 이쪽 지역은 조금 많이 가본 것 같아요. 해리포터 어떤 캐릭터가 제일 좋아요? 저는 말포이 되게 좋아해요. 저는 슬리데린이 너무 좋아요. 다들 이제 그리핀도르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저는 당연히 그리핀도르가 좋지만 슬리데린도 좋아요. 네. 이거 누르면 화질이 안 좋아진대요. 근데 하트 받는 건 기분이 좋은데. 동해번쩍 서해번쩍 수준인데? 아, 왜 가까이 가면 안 돼? 홍대 해리포터 카페 갔다고? 내가 홍대를 그렇게 많이 가는데 가봐야겠어요 이제. 라디오에서 보고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한 8회 정도 방송을 하면서 이제 많이 보여드리는 모습, 연습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방송을 하는 중에 연습을 하면서 방송을 하니까 화장을 진하게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갑갑하고 피부도 이제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간단한 화장만 하고 그 화장도 이제 계속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금방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7, 80%는 생얼로 계속 방송을 했는데 저도 방송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렇지만 화장을 진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울할 때 가끔 고라니 소리를 듣는데요. 그 얘기 안 따지지. 저는 홍대에서 되게 자주 놀아요. 홍대나 잠실? 저는 짜요짜요를 먹고 있습니다. 이 짜요짜요가 뭐냐면은 한국의 요거트 약간 그런 거예요. 요거트? 짜먹는 요거트라고 적혀있네요. 저도 댄스하고 있어요? 어떤 장르를 하고 있나요? 진심으로 사랑하다. 블랙핑크 콘서트 안 갔다 왔습니다. 가고 싶어요. 저도 선배님들 너무 좋아해서 가고 싶습니다. 맞아, 여기 젤리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거 씹어먹는 약간 그런 묘미가 있죠. 힙합! 힙합 좋죠. 저도 힙합 좋아해요. Do you like Japan? I like Japan. 인스트럭션!
현재 외갓집 식구들 모이면 개인기 뭘 만들어줄까 다같이 머리 맞대고 있어요. 정말 사촌언니예요. 에? 사촌언니? 제 개인기... 아... 일단 춤 연습, 무대 연습이 먼저라서 개인기 연습은 잘 못합니다. 아 맞다, 저 이거 자랑하려고 켰어요. 팬북 제 생일 때 받았습니다. 'Do you like AKB48?' I like. I love it. I love it. 통무가 은채 고맙다고 한 거 보셨음? 혹시 쇼룸에서 말씀하신 거 말하신 건가요? 봤습니다. 통무 언니 진짜 되게 되게 열심히 하세요. 엄청 열심히 하셔서 정말 착하고 좋은 언니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저희 언니 친구 사촌 동생이 푸드 나온다고 하길래 보다가 이거 벗어졌다. 또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옷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요. 이 티는 해외 보세 옷을 이제 직구해서 산 거고요. 이거는 이 비스트에는 그냥 강남역에서 샀습니다. 브레이크 댄스를 하고 계시대요. 큐즈 댄스. 포테모 키레이 데스네. 카와이. 아리가토. 네? 좋아하는 브랜드 있나요? 딱히 좋아하는 브랜드는 없고요. 그냥 예쁘면 다 좋아해요. 예쁘면. 프로듀스는 아이돌 학교 같은 프로그램 도전. 네, 있으면은 보려고 하지만 아직 계획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한 개 남았어요. 또 사와야겠어요. 듀얼라이프 빅스? 빅스 선배님들? 사랑하죠. 점점 얼굴 가까워진대요. 안 돼. 어떤 계기 이후로 아이돌을 선택하셨나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아이돌을 꿈꿔봤을 거예요. 아이돌하고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하고 춤추는 연예인이 너무 꿈이어서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너무 오랫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가 안 되는 거. 이제 이걸 끝을 봐야겠다. 여기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준비하는 와중에 프로듀스 48이라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제 방송에 나오게 되고 이제 무대를 하면서 이제 팬분들한테 더 보답
해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약간 그냥 노래하고 춤추는 게 좋아서 아이돌을 시작했지만은 방송을 하고 난 후에는 이제 아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팬분들한테 보답해줄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생겼어요. 아 가까이 하면 안돼 안돼. 은채님, 응? 아 올라갔다. 은채, 응? 올라갔다. 일마의 사랑에는 잘 있나요? 잘 있습니다. 은채님 영어 잘하세요? 저 영어 잘 못해요. 죄송합니다. 저도 간단한 영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귀엽다. 아, What's your favorite song? I like. 전 약간 가사가 이쁜 노래를 좋아해요. 입제품? 저는 삐아를 쓰기도 하고요, 맥칠리를 쓰기도 하고, 서커스 쓰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은 삐아를 썼습니다. 저게 무드갑? 무드갑이라는 이름이 무드갑일 거예요. 은채 언니가, 은채 언니의 댄스가 너무 좋아요. 더 열심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추천해주세요. 저는 브랜든 빌님의 골든이란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인데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채양의 이상형과 롤모델이 누군가요? 일단 저의 롤모델은 소녀시대 선배님, 그리고 FX 선배님, 청아 선배님 이렇게 있고요. 이상형? 저 웃는 게 예쁜 남자?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여자든 남자든 간에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되게 소신 있고 예의 바른 분을 좋아합니다. 순수 선배님. 누구 생일이에요? 줄. 피부가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FS 선배님 너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게 비타민이라고 해서 먹고 있어요. 십자가 예뻤는데 방송 때 제가 십자가 귀걸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가끔씩 십자가가 안 들어간 귀걸이 낀 적도 있는데
방송이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십자가 끼는 귀걸이밖에 안 나와서 되게 언니 진짜 귀걸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팬분이 주신 거예요. 이제 가끔 친구들이 귀걸이를 많이 추천해 주는데 예쁜 게 정말 많아요. 김채양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고 싶나요? 저는 신서유기요. 제가 요즘 신서유기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재밌고 그래서 나가고 싶습니다. 팬북 보여주세요. 팬북. 팬북. 하루 만에 이렇게 친해졌대, 편해졌대요. 제가 약간 편하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겠죠? 손은 제 마이너 갤러리도 와보신 적 있나요? 마이너 마이너? 이게 라이브 방송 참여 요청을 보냈다고 하시는데 이건 뭔가요? 집이야! 서연아 집이야! 시리가 대답했어요 방금. 여기 그림에 제 친한 부자가 그려져서 화랑목고 가지고 네? 야, 올라갔어요. 어떡해. 집이야. 깜깜하게 부를까 해서 모르겠지. 집이야. 댄스 해주세요. 나중에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 약간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지금 약간 깜깜해서 안 보여요. 지금 나오는 노래는 예은 선배님의 Hello to Myself라는 노래입니다. 옛날에 Dream My 2 에 나왔던 노래인데요. 옛날 생각이 나서 한번 틀어봤어요.
이 노래 좋죠. 네, 저 엑소 선배님 당연히 좋아하죠. 제 일본어로 듣고 싶다고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목소리 톤 좋으세요. 제 목소리 톤. Can you speak English? A little. 아나타와 스키데스까? 너가 좋습니까? 고니치와. 저는 매운 게 아니면 다 좋아요. 자고 싶지 않아요? 남차상 아이스테로 타시모. 아, 제가 밀가루를, 그러니까 저 밀가루 되게 좋아하는데요. 밀가루를 먹으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항상 힘들어해요. 그래서 밀가루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먹을 때마다 힘들어서 요즘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스키. 네, 저는 밀가루가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배가 아파서 못 먹는 건 아니고 되게 잘 먹어요. 근데 먹을 때마다 아파서 항상 힘들어해요. 저한테 애교시키지 마요. 안 돼. 일본에도 당신 팬은 많이 있습니다. 헌터니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사이마스. 여러분, 뷰티 인사이트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트위티 닮았다고요? 그 눈 큰 병아리. 드라마를 볼 시간이 이번에 밀린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영화 다 봤습니다. 정전기. 러닝맨이나 무한도전 같은 출격전
추격전 대신 예능 잘할 것 같아. 대신? 저 근데 달리기를 잘 못해요. 키가 작아가지고 달리기를 잘 못하는데 아 진짜 하고는 싶어요. 아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 어제 튼 빼빼릅니다. 제 키 정확히 154입니다. 최근에는 얼마인지 안 잡아서 모르겠어요. 춤추는 거 보면 체육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제 선생님 댄스쌤들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사실 팔이 왜소해가지고 이제 민소매나 이제 반팔 이런 걸 입고 춤을 잘 못 춰요. 약간 제가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긴 팔이나 약간 펑퍼짐한 티를 입고 이렇게 춤을 추는데 이제 그때 포지션 평가 때 한번 검사 때 저만 이제 큰 티를 입고 있으니까 왜 너만 그 티 입고 있어? 왜, 너만 왜 옷이 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 제가 콤플렉스가 이제 팔이 얇은 거여가지고 이제 펑퍼짐한 티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왜 그게 콤플렉스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저는 마른 게 말라 보이면 말라서 이제 춤출 때 조금 별로 안 써 보이니까 이제 항상 긴 팔로 가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선생님들께서 팔 부서질 것 같다고. 팔이 부서질 것 같다고. 그렇게 안 가려도 된다고 하셨어요. 칭찬받았습니다. 연장쌤 사랑해요. 염증쌤 사랑해요. 메이실쌤 사랑해요. 언니, 얼마나 키 크고 싶나요? 저 162까지 크고 싶어요. 오이시? 오이시! 오이시! 나영이도 154예요? 나영이 키가 더 클 것 같아. 요 I love you. Me too. 171. 부러워. 부러워요. 더케이 호텔? 더케이 호텔 옆에 있는 더케이 홀이라는 그 공연장에서 제가 공연을 봤어요. 저는 뭔가 겨울 냄새가 너무 좋아서 겨울을 좋아합니다.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금밖에 못했어요. 순서는 저 집에서 저번 주에 올라왔어요. 푸드 나온 분들 중 친한 사람 유진양 말고 초연이. 저 초연이, 유진이, 나영이 다 해. 아 근데 진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다 친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다 친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다 친한데. 너 가까워진다, 너 가까워진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Who was your pick in Produce 101? Produce 101 제 픽이 누구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 I like 김청하. 청하 선배님 정말 제가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고 있어요. 네, 가은 언니가 와 유치한 거 봤어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어요. 제가 가은 언니랑 제가 가은 언니도 엄청 좋아하는데, 그 방송 나오기 전부터 저는 가은 언니를 되게 좋아해서,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이러고 있었는데, 방송에 나온다는 걸 알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언니랑 꼭 같은 팀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그때 아이디엠에서 같은 팀이 돼서 너무 행복했어요. 좋아하는 일본어 다이스키, 다이스키입니다. 어, 채연이랑 저는 비교가 안 돼요. 채연이가 너무 잘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Do you like IZONE? 전 IZONE 사랑합니다. 나비 소녀라는 노래입니다. 인치아 인기 비결은 뭐예요? 저는 인기가 없습니다. 자, 감사드려요. 그래서 항상 32등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진짜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48 다민이는 어떤 동생인가요? 너무 귀여워요. 다민이, 다민이 맨날 언니 사랑해요 맨날 언니 사랑해요 이러는데, 아 너무 귀여워요. 진짜 다민이가
다미 같은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영이는 어떤 동생인지 궁금. 원영이도 진짜 귀엽죠. 원영이가 그때 이제 잠깐 메이킹 필름이었나? 거기서 이제 나왔는데 그 이러면서 저한테 애교를 했던 게 있잖아요. 원영이에게도 애교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너무 귀여워요. 예쁜데 너무 근데 진짜 원영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떡해. 이 세상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너무 예뻐요. 고은이? 고은이가 저희 학교인데 학년상으로는 저희 위키스예요. 전 동갑이지만은 제가 이제 1년 늦게 다녔기 때문에 제 위키스인데 기획사 퍼포먼스 아니다 그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그 했던 의자 앉았잖아요. 제 바로 옆에가 고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친해진 친구가 고은이였고 고은이도 엄청 착해요. 고은이 이제 버스 탈 때도 이제 버스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있었는데 물도 챙겨주고 진짜 엄청 착해요. 예쁘고 귀엽고 노래도 잘하고 데뷔는 언제쯤 하시는 건가요? 일본 음식 중에서 뭐를 좋아해요? 저는 초밥 좋아합니다. 스시. 손 보여줘요. 손가락 되게 길어요.